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아, 오늘 같이 비가 오는 날에 정말 또 희망찬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아, 이것은 희망인가 불운인가, 아, 알 수는 없지만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죠. 카푸어 컨텐츠 오랜만에 또 찐 카푸어가 돌아왔습니다. 진짜 초강력. 오늘 등장한 분 보면은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오늘 거 거의 조회수 100만가 아닌가 이거? 그렇게 좀 기대가 돼요. 오늘 나오는 카푸어가 좀 많이 우려도 되기는 하는데, 20살 호피님 아들보다 어린 20살, 20살의 벤츠, 이것도 E클래스 쿠페. 야, 20살이 이거 살려면 솔직히 거의 부모님 도움으로만 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찐 자기 힘으로 허덕이면서, 허덕이나? 그건 이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야, E클래스 쿠페를 20살이 살 수가 있어요? 유지가 되나? 그리고 일단 빠르게 만나보시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뭐야? 오늘 나오시는 출연자분? 네, 맞습니다.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20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로? 인증 보여드릴 수 있어요. 보여줘봐요. 내가 웬만하면 확인 안 하는데. 04? 네, 맞습니다. 진짜 맞죠? 본인이 맞죠? 네, 저 맞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 일 없었어요? 네, 아무 일 없었습니다. 요거는 정말 어떻게 저 그 딴 데까지 다 하신 거예요? 아, 네, 저 전신으로 등이랑 배랑 다. 아, 진짜요? 네. 요런 문신 하면은 좀 이렇게 조폭 소리 막 이런 거 안 들어요? 아니, 저는 근데 애초에 밖을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항상 차에서 창문도 다 올리고 그냥 혼자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아, 아이예요? 아니요, 인데. 예, 인데. 돌아다니는 거보다는 약간 차를 좋아해가지고 차 밖을 나가는 걸 좀 싫어합니다.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얼굴은 또 순수하네, 살짝.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 형님 오셨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도 모르게. 일단은 이거를 본인 돈으로 샀다고 했어요. 네, 저 다 진짜로. 올 현금으로, 다 제 돈으로. 현금? 네, 진짜 계좌이체 그 자리에서 다 왔어요. 뭐 60개월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 절대 아니에요. 와, 그럼 요거 몇 년씩을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이게 17년식이고 네. 8만 키로 탄 거를 제가 4천만 원 정도에 구매해서 취등록세랑 보험료랑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아, 5천만 원 정도? 네. 아니, 이거 몇 살 때 샀는데요? 이거 한 몇 달 좀 됐는데 20살 때 산 거예요. 아, 그래도 어른 때 샀네? 그쵸? 다행이다. 그 전에 타던 차도 K3 쿠페거든요? 네. 그것도 뒷좌석인데 네. 이번에도 쿠페를 사서 쿠페가 두 개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나이 때 아니면 언제 쿠페 사보겠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저 뭐 본인 돈으로 20살 때 이거를 샀으면은 열몇 살 때부터 계속 일을 했어야 되는데 부모님 도움 아예 없죠? 네, 아예 없어요. 저 부모님 도움도 없이 이 비싼 차를 어떻게 샀지? 잠깐만, 근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거의 지금 거의 테슬라 아닌가요, 이거? 아, 근데 솔직히 이런 거는 네. 감성으로 타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건 본인이 직접 범퍼를 바꾼 거야, 아니면 전차주가? 전차줄 거예요. 오늘까지 비 많이 오는 날 괜찮았어요? 뭐 딱히 그렇게 큰 문제 물 들어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 와, 진짜로요? 아, 그러면은 요거 20살에 벤츠 E클래스 쿠페인데 네. 보험료는 얼마나 나왔어요? 저 한 거의 300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300밖에 안 나와요? 네, 이거 저 책임이랑 네,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지 자차를 뺐어요? 네, 그냥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진 않아서. 아, 자차를 뺐구나. 자차를 빼서도 300. 만약에 책임 말고 자차 넣으면은 거의 돈 1000만 원 나오나요, 이거? 1000 넘지 않을까요? 진짜로요? 네. 인정합니다. 와, 오랜만에 진짜 강력한 분이 나왔네. 네. 아, 그럼 요게 요 이제 세로 그릴로 된 거를 이미 산 거죠? 네. 근데 20살이라면은 이 가로 그릴 하면 안 돼. 세로 그릴 정도는 해줘야지. 그죠. 근데 요거 타고 어디 딱 나가면 뭔가 스스로의 딱 가오가 좀 살면서? 일단 이게 창문 다 열고 선루프 열면 가오가 살기 때문에 네. 굳이 오픈카가 필요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요거 타고 이렇게 번화가나 뭐 이런 데 많이 나가요? 아, 자주 나가긴 하는데 네. 막상 나가면 좀 쪽팔려가지고 제가 좀 창문을 울리거나.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제가. 하지만 그런 번화가는 막 친구들 만나러 많이 나가고? 아, 그런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일단 창문 다 내리고 선루프 열어줘야 네. 이게 이때 그때부터가 좀 멋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네. 어서 오셨죠? 저 도봉구에서 왔어요. 아, 그럼 보통 어디로 번화가 어디로 가요? 수유도 가고요. 막 가끔 심심하면 막 건대. 건대. 아, 네. 20살이면 건대 가죠. 저도 건대에서 미팅 많이 했거든요. 아, 저는 옛날에. 여자 그런 거 말 안 걸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여자분도 같이 말 안 걸고? 서로. 네. 와, 근데 이게 뒷창문까지 다 여니까 진짜 오픈감이 장난 아니네요. 이 뒷좌석에 막 친구들도 많이 타요? 차 자체에 옆에 네. 사람을 잘 안 태워서. 아, 거의 혼자만 타요? 네, 거의. 대박이다. 진짜 저도 어렸다면 이런 쿠페 라인을 무조건 샀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때 아니면 언제 타? 그죠? 맞아요. 아까 듣기로는 현재 이제 무직이라고 들었어요. 현재 일을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했고. 네. 그런데 부모님이 사주신 것도 아니고 이거를 네. 뭐 어떻게 어릴 때부터 돈을 모은 거예요? 17살 때 원동기면 네. 땄을 때부터. 17살 때? 네, 17살. 네. 고등학교 1학년 때요. 네. 제가 그 배달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아, 배달일을? 네. 아, 학교는 안 갔어요? 네, 학교는 일찍 자퇴하고
배달 일하면서 한 달에 한 800에서 아 진짜요? 네. 아침 9시에 나가서 새벽 2시까지 일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토바이도 막 중고 매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싸게 사오면은 조금 갖고 있다가 좀 한 몇십만 원 더 붙여서 위로 팔고. 아 피장사를 어릴 때부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그건 많이 하진 않는데 배달을 되게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와 그럼 열 몇 살 때 막 600에서 800 이렇게 벌었어요? 네. 아, 더 벌 때는 좀 더 벌었어요. 아 학교는 근데 왜 이렇게 좀 일찍 그만두게 됐어요? 제가 그 광고 마케팅과였는데 네. 뭔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아 자퇴한 거예요? 네. 대학교 갔다가? 아니요 대학교 아니고 고등학교. 아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자퇴하고 네. 네.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일단 일, 돈이라도 열심히 벌자고 그때부터 아,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요거 살 때까지 얼마나 모았어요? 쓴 것도 좀 솔직히 네. 많이 포해가지고 9,500만 원인가. 9,500? 네, 그 마지막에 그거 찍혀놓고 그냥 그거 보고 그냥 이제 차 사자 하고 그 전에 아, 네. 타던 거는 그냥 냅두고. 근데 이게 진짜로 일을 또 열심히 하니까 벌써 그 20살 때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모으네요. 와 대박이다 진짜. 어 멋있어요. 요 차를 살 때 뭐 좀 고민했던 차는 없었어요? 네, 뚜껑 열리는 것도 네. 고민했는데 아, 너무 쪽팔려가지고. 아, 그 관종 느낌을 살짝 내려면 뚜껑도 열려주면 멋있지 않나요? 아, 근데 전 뚜껑 열리는 거는 포르쉐가 더 이쁜 것 같아서. 아, 그때까지 좀 참아야 된다? 네. 그때까지. 아니, 솔직히 사면은 사는데 차가 좀 네. 딱 엄청나게 끌리진 않아. 아, 끌리진 네. 않아가지고. 아, 근데 아, 이 차도 근데 지금 나이 너무 이뻐요. 아, 근데 얘는 로고를 다 없앤 거예요? 네. 그 전 차주가? 그죠. 아, 그래서 요 뒷모습 같은 경우가 왜냐면요. 이 E클래스 쿠페가 도로에서 많이 안 돌아다니는 차다 보니까 그게 더 희소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그것 때문에 네. 이거에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E클래스 좀 별로잖아요. 아, 맞아요. 진정한 강남 소나타 같이. 네. 그런데 얘는 이런 특별함이 있어서 더 멋있는 것 같고, 이런 데도 다 랩핑 해놨네요. 네. 이렇게 블랙으로다가. 이런 거는 잘 해놨다. 근데 이런 데 또 좀 육각으로 바꿔놔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아, 이게 배기가 돼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시끄럽지가 않고 그냥. 좀 바꿀 계획은 있어요? 그냥 차를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우리 또 20살의 트렁크에 뭐가 들어있을지. 야, 집 나온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소개해드릴 건 이게 제 여자친구거든요. 아, 네. 진짜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남친이 거의 100만 명이 넘거든요. 괜찮아요? 아, 질란한데? 네. 1초 다부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스킨십은 어디까지 봤어요? 아, 그 제가 그 네. 손도 아직 못 잡아봐가지고 손이 없거든요, 이 친구가. 아, 얼굴만 보는 스타일? 그죠. 아, 얼굴만 봐요? 이 친구가 손이 없어가지고 네. 안타깝게 됐어요. 제 차를 많이 보고 왔어요? 속옷이 있네요? 야, 속옷 있는 건 처음 봤는데, 제가.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컨셉 아닌 거죠? 네. 진짜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옷이 많아요? 뭐 생각 없이 어디 놀러 갔는데 반스 네. 안 갈아입으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아, 네. 이거 두 개 여분으로 챙겨놓고 아. 그냥 혼자서 뭐 놀러 가거나 할 때 좀 네. 갈아입고. 여기 옷도 다 있거든요. 글러브도 있네? 네, 이거 배드민턴도 제가 좋아해서 배드민턴도 치고. 와, 갑자기 순수해진다. 야구방망이 뭐예요? 아, 이거는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칠 때 네. 쓰는 용도라. 아니, 아. 지금 장난이 아니라 저걸 들고 있으면 아, 무슨 영화 같은데? 장난으로 봤죠?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차는 네. 멋이 하나 있어요. 네. 오픈카 네, 보여주세요. 필요가 없는 이유가 네. 이게 딱 들어가셨을 때 오픈하는 중이에요? 아, 그쵸. 와. 좋겠습니다. 이제 표정은 좀 거만하게 좀. 네.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포즈. 지금 여기 지금 그 어때 도봉구? 네. 왔어? 뭐 유튜버 아니에요 이러다. 와, 저 실내 좀 한번 볼게요. 네. 와, 이 실내가 역시 쿠페답게 문이 엄청 길었어요. 야, 쿠페는 이렇게 좀 문이 길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좁은데 주차하고 이러면 문 열기 힘들 텐데 막 이렇게 가오도 안 타고 일부 내려야 돼서. 그죠. 네. 그래서 저 그냥 넓은 주차장 찾으면은 거기다가 대놔가지고. 아, 이거 타고 맨날 출퇴근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아,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유지비가 제가 보기에는 보험료하고 기름값밖에 없는데. 네. 기름값은 얼마나 써요 한 달에? 근데 제가 막 쏘고 다니진 않아서 막 네.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은데 아무리 그래도 차 두 개 같이 계산해 보면 50만 원 넘지 않을까 싶어요. 50만 원 정도? 네. 현재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현재 얼마나 좀 모았어요? 한 3천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 3천만 원 정도 모았고? 네. 그러면 그래 좀 이제 슬슬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아, 근데 이제 좀 그 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군대도. 아, 군대. 네, 이제 우리 호피디님 아주 후임이네. 7월 4일 날 갔거든요. 충성 한 번만 했어요. 충성. 내릴 때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 다 아, 그죠. 이제, 네, 이것도 보여야 되죠. 보면 기분 좋죠. 반짝반짝 빛나줘야 네. 되죠. 네. 한번 만져볼게요. 아, 네.
어? 차 키 요 안에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자세는 살짝 옆에 오다백 같은 거 하나 끼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겨드랑이에. 아, 저 그렇게 보이는 거 좀 싫어해가지고. 아. 좀 귀염귀염해 보이게. 아, 이 몸은 난 이렇지만 사실 귀여운 남자다? 네, 그죠. 아, 요거 그러면 딱 그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딱 올려놔요, 이렇게? 아, 올려놓진 않아요. 아, 그 정도는 아직 안 돼요? 아, 실내는 뭐 따로 건드신 게 없네요? 네. 아, 요런 거는, 야, 화려하다. 그 재벌몰에서 제가 방향제랑 좀 보내드릴게요. 어, 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멋있는 걸로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선물로 해서 좀 보내줄게요. 그래서 좀 새 걸로 싹 한번 갈아보자요. 그리고 뭐 시트랑 이런 데 따로 이렇게 해놓은 데는 없고. 네. 생각보다 관리 잘했네요. 이런 데 갈라짐도 없고. 네, 이거 제가 갖고 오자마자 수리할 것도 다 수리해놔가지고. 생각보다 차 생태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게 열어놓으니까 머리 공간도 나쁘지 않네. 네. 와, 요거를 그럼 실제로 들고 다녀요? 네, 저 실제로 진짜 들고 다녀요. 이렇게 겨드랑이 껴봐요, 이렇게. 아, 저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요. 저 이거 들 때는요. 네. 이게 줄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이러고 들고 다니면 진짜 편해요. 가볍고. 네. 넣을 거 다 들어가져가지고. 여기에 그게 구찌라고 좀 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그런 거 안 좋아해가지고. 네? 와, 요 뒷좌석도 지금 인터뷰 거리가 너무 많은데요? 저 칫솔은 뭐예요, 또? 아, 그 칫솔 좀 비상시에. 네. 그러니까 좀 쓰려고. 비상시에 쓰기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균에 감염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오래 듣지 않은데요. 아, 저기 여기도 또 옷이 있네요? 아, 이거 옷 같은 경우는 약간 땀 많이 흘리면 옷에서 땀 냄새 나고. 아, 네. 바꾸는 용도로. 아, 여기서 잠도 자요? 아유, 잠들 때 안 자죠, 여기서. 아, 잠은 안 자요? 아,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나이는 어리지만.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문신도 하고 이런 나이에 또 벤치 끌고 다니고 하면은 이게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선입견이긴 하지만 안 좋게 느껴지고 뭐 그런 걸 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 그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이게 뭐 아무리. 네. 제가 뭐 웃고 다니고 해도. 네네. 사실 문신이란 게 누가 봐도 양아치고. 그런데 진짜 뭐 정상인이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죠. 근데 저도 너무 어렸을 때 했던 거라 일단 뭐 그냥 라인만 딴 상태로 다닐 수는 없었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냥 일단 채우고, 웬만하면은 긴팔 긴바지 입으려고 하는데 또 날씨도. 네. 너무 덥고 해서. 그쵸. 어쩔 수가 없어서 일단 이러고 일단 다니고 있긴 한데, 뭐 최대한 남한테 피해준 적은 없군요. 네. 없고요, 아직까지도. 뭐 남한테 욕을 하거나 뭐 때리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아, 그리고 저도 이게 보기보다 다르게 전 절대 나쁜 짓으로 검은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 네. 진짜 열심히 일해서 다 사놓은 거라. 아, 배달하면서? 네, 배달도 하고 여러 정직하게 가지고. 일하면서? 네, 진짜 정직하게 일해가지고. 네. 산 거라 진짜 전 검은 돈이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생각보다 인터뷰를 해보고 하니까 굉장히 순수해요. 네. 살짝 짱구의 성인 모습? 부모님의 걱정은 또 따로 없어요? 아, 부모님은 일단 그냥 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봐라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냥 일단은 뭐 진짜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있어서. 네, 요 또 친구분이잖아요. 네. 요 K8 카푸어로 또 이렇게 신청을 했던 친구라고 좀 들었었거든요. 아, 그 저도 카푸어로 원래 신청했었는데. 네. 그 용돈이 너무 높. 아, 맞아. 이게 60개월로 산 거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아, 그럼 지금 친구분은 직업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아, 두 분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네. 아, 이제 다 군대만을 기다리고 있는? 네. 아, 그러면은 저는 곧 이제 민방위가 끝나요. 네.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지켜줘야 돼요, 이제.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아, 그럼 친구분은 요거 60개월로 산 거예요? K8? 네. 아, 이 월 납입금 이건 얼마씩 나가요? 65만 원 정도. 65만 원?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용돈이 좀 세가지고 제가 잘랐던. 네. 기억이 있어요. 아, 안 됩니다. 아, 이러고. 제가 또 질문하고 싶은 게. 네. 요 친구분 같은 경우는 진짜 본인 힘으로 저를 다 샀잖아요. 네. 어떤 친구였어요? 저 뭐 일 열심히 해가지고. 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 하고 계속 하고 그렇게 놀고 다니면서. 아, 원래 둘이 이렇게 한 몸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그림자처럼? 아, 그러면 같이 이렇게 중고등학교 같이 나온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까지는 다 같이 졸업을 하고? 아니요, 저 얘도 학교 자퇴하고. 아, 네. 또 자퇴했어요. 고등학교 둘 다 자퇴. 아, 왜요? 왜? 그냥 학교 다니는 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자퇴했어요. 그러면 요 친구분은 요 K8 보험이 한 얼마 나와요, 이런 거? 20살에? 저도 책임만 넣어가지고. 네. 157만 원 나왔어요. 아, 157만 원? 네. 다 이렇게 책임만 지네? 네. 네. 친구가 벤츠 타고 이러면 또 외제차 타고 싶지 않아요? 아, 저는 국산이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아, 국산이 좀 더 이뻐요? 네. 20살이니까 엄청 큰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일단은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모님 용돈을 좀 두둑히 주니까. 네. 이 차 유지가 좀 되잖아요. 근데 친구는 진짜 본인 힘으로 다 하잖아요. 네. 그런 유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알아서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알아서 잘하고? 저보다 더 잘하지 않을까. 아, 일단 내 살길 바쁘니까? 아, 네. 친구분하고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좀 그래도 열심히 살았네. 네,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군대 갔다 와서 앞으로 꿈은 어떻게 돼요? 유튜버처럼 좀 약간 유명해지고 싶어서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막 재밌고. 막. 네. 그런 걸로 좀 꿈을 키워나가 볼 생각이에요? 네, 사실 저 관종이 되고 싶어서. 아, 관종이 되고 싶어요? 네, 좀 약간 좀 사람들이 막 쳐보고 막. 네, 막 이러고. 저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그러면 현재 찐 여자친구는 없는 거죠? 아, 저 여자친구 있죠. 아, 있어요? 네. 아까 트렁크 있던 친구 말고? 여자친구 둘이네? 그죠. 아. 뭐 이게 제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아, 이거예요? 네, 그죠. 어, 나 순간, 나 진짜 또 있는. 여자친구가 총 3명이죠, 그럼. 아, 총 3명이에요? 네. 사람 여자친구도 있고? 그죠. 어, 진짜로? 다 있죠, 저는. 어, 그 사람 여자친구도 그럼 언제부터 사귄 거예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여자친구한테 영상편지 한번 남겨볼까요? 끝? 네. 어, 상남자예요? 네, 뭐. 더 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맨날 연락하는데. 군대감 기다려준대요? 걱정하는 또 부모님을 위해서 또 한마디 하자면. 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해주시는 거 아는데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아빠 네, 다 사랑하고요. 남 피해 끼치는 일 안 하고 막 돈 허튼데 안 쓸 테니까 저 믿어봐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돈도 제가 보내드리고. 어, 용돈 벌써부터요? 아, 저 근데 옛날부터 좀 많이 보내드렸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20살이면 진짜 한창 용돈 받았을 나인데. 제가 보내드렸어요. 멋있다, 진짜. 이건 진짜 멋있다. 주변에서부터 네. 뭐 카푸어다 뭐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저는 이거 할부로 산 것도 아니고 제가 네. 현금으로 다 주고 사고 이거 만약에 엔진이 퍼져도 저는 수리할 돈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카푸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20살에 이거를 본인이 사고 부모님 도움도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와, 엄청난 카푸어다 막 해서 딱 했는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러니까 역시 너무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 출연해서 일단 너무 재밌었는데 이게 제가 키가 180이거든요 근데 저보다 키가 훨씬 크셔가지고 영상에서도 키가 커 보였는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더 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영상에서 보는 거랑 실물이랑 완전 달라요. 이게 실물이 100배 1000배 나으시고요. 어, 제 차도, 말 잘한다. 네, 제 차도 너무 이쁘지만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거 아 요거 네 제가 닫을 필요가 없어요. 아 키를 이렇게 닫는다고? 네. 아 그리고 저 인스타 하니까 저 팔로우 해주세요. 길에서 보이면은 비상등 켜주시면 저도 같이 켜드릴게요. 어 이거 관중이라고 하니까 네 저도 저 만약에 뭐 분주카 같은 데서 보이면은 인사해주세요. 저도 같이 환갑게 인사해드릴게요.